제가 내용을 많이 준비했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영상도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좋아요 누를 테니까요. 여러분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. 지금 바로 광주점 보러 가실까요? 고고! 지금 5년 만에 1부 리그로 돌아왔죠. 근데 그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? 우리 유스 선수들이 많이 성장을 했다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 서울전에서 선제골을 터뜨린 권혁규 선수. 오늘 경기에도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. 두 번째로는 너와 나의 이동준 선수. 7월의 선수. 이달의 선수가 되지 않을까. 세 번째로 유스 맛집의 이정혁 선수입니다. 우리들의 형님 이정혁 선수가 최다 득점을 지금 기록 중이죠. 이정혁 선수가 세 번째로 유스 맛집의 대가를 이어줄 선수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광주전에 임하는 선수들의 좀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우선 그 경기 이후로 진짜 재밌는 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. 그래서 되게 웃긴 게 광주는 연승이 끊겼고 부산은 그때 이후로 무패 행진을 하고 있다. 그날 이후로 운명이 바뀌었다. 그리고 이 경기 끝나고 이 영상이 올라오면 댓글로 우리도 좀 약간 이게 부산 아니다 막 이러면서 조금 우리 팀 약간 이런 거를 해봐요. 제가 답글을 달게요. 그래서 제가 그걸 연습했거든요. 아마 이게 부산 아니다. 아니에요? 오케이. 마 이게 무슨 아이가? 마 이게 무슨 아이가? 이동준 선수가 교체하는 과정에서 쓰러지면서 잠시 중단됐다가 1분에서 완전 추가 시간이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. 0-0으로 마무리가 됐고요. 제가 지난 경기 때 2-0으로 이기고 두 번째 골은 이동준 선수 아니면 권혁규 선수가 넣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게 적중이거든요. 이번에 한 번 더 해볼까요? 2-0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. 이것까지 맞추면 나 진짜 돗자리를 펴야 되는데? 지금 광주 선수들이 슈팅을 후반 전에만 3번을 가져가고 있는데 실제 슈팅과 유효 슈팅은 다르기 때문에 돌려 말해서 유효 슈팅이 없다 이 말입니다. 저 박준호 선수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좋아 골 냄새가 나 냄새가 나 지난 FA컵 결승골의 주인공이죠. 바로 박종호 선수가 들어갔습니다. 라이징 스타와 스타와의 교체인가요? 멋있다. 골. 열심히 싸워준 권혁규 선수에게 박수를 그리고 지난 경기 때 골을 넣어서 다시 한번 승전골을 올린 우리의 박종호 선수한테도 박수를 보냅니다. 멋있다. 네, 여러분 오늘 경기는 0-0으로 아쉬운 무승부 무득점으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. 정말 저도 너무 아쉬운데요. 여러분 다음 경기가 있으니까요. 오늘 1점 챙겼으니까 다음 경기 때 3점에서 4점 우리 얻어가는 걸로 가시죠. 다음 경기 때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안녕.